형님 것까지 오시지. 그러니까 큰일 나지. 어떻게 할 거야? 그렇지. 형님 차 타야 돼. 그러니까 오시렀지 어제. 그러니까 아 근데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제. 아무튼 사무국장님이 정말로 열심히. 그렇죠. 이성재 형님은 뭐 하셔요? 아, 72년생인 걸 걸? 71, 어. 그렇다고도만, 71년생. 야, 그니까, 여기. 그러니까 대현아우도 그냥 여기저기 엮여서 다 보니까 그냥 어? 아유 거기 한바탕 했다면서요. 거기요 뭐 모임에 문제가 있었다고도. 아 대현아우랑 했는지 몰라.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아니 뭐 이해란 그 약간 통통하신 분. 그냥 아 그거 잘 모르겠어. 아, 그렇군. 제가 뭐 활동을 찾아봅니다. 거기 뭐야? 저기 이대현은 저 어디야? 거기 수목에 또 뭐 사무국장 됐다고 나한테 얘기하던가. 어? 뭐 사, 자기 이거 여기저기 나가서 자기 사, 12개인가 10개인가 중에 뭐 자기가 8개인가 사무국장 한다고도 막. 아, 그니까 뭐 어딘가. 이거 그 노래교실인가 거기서 나왔다고도 막 노래교실 김치원장 거기서 뭐 한 달 됐다는 것 같은데 좀 나왔대요. 그 뭐 어디 아니 어디 듬직하게 또 막 몇 개월 이게 못하는 것 같아. 여기저기 막 직분은 많어. 뭐 저기 축적예술인 말도 무슨 조직부장에 뭐에 국장에 뭐에 막 하면서 하는데 아이 그게 뭔 필요야 그 이름이 아 직함이 뭔 필요요. 그냥 회장 총무면 끝이지 그걸. 예. 응? 네. 네, 뭐 저기서 와서도 뭐 무슨 국장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뭐 어느 조직이나 가갖고 뭐 어디 조직 만들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. 자기가 만들었다고 막 아이 그런 거 다 해잖아. 저기도